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며칠 남았니? 한 107일 남았죠. 맞아요? 이제 107일이 남았어. 그럼 107일이라는 시간, 너무너무나도 충분한 시간이야. 정말 충분한 시간. 그럼 우리가 남은 107일을 갖다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107일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 이 107일 동안 소위 기적을 이루고, 이 107일 동안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의 성과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선생님 사촌형 친구 중에서 그 형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 그래서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 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재수했는데도 안 됐어. 삼수했는데도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때였거든. 학력고사 때는 전기 후기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미리 지원을 하고 시험 보는 거야. 근데 서울대 경영이 다안 돼가지고 삼수해가지고 그 후기로 어딜 갔냐면 그 형이 성대 법대에 갔어. 성대 법대에 딱 합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럴 거 아니야. 자기 맨날 서울대 경영 하다가 못 가가지고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가가지고 한 학기 그냥 잠깐 다니고 바로 군대 갔어. 그래서 군대 갔다가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형이 딱 2년 만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어. 여러분, 사법고시 2년 만에 패스하는 거 진짜 장난 아닌 거야. 정말 대단한 거야. 정말 대단한 거. 선생님이 아는 동생 중에서 수능 만점자 애가 하나 있어. 수능 만점 받았던 애. 대원외고 나오고 수능 만점 받았었던 애인데, 내가 지금까지 아는 동생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애야. 걘 서울법대 갔습니다. 서울법대 가가지고 있었는데, 나걔 진짜 공부 잘하고 진짜 똑똑하고 수능도 만점 받고 서울법대 간애 아니야. 대단한 아이인데, 걔가 좀잘 사법고시랑 안 맞은지 모르는데, 걔가 사법고시 1차 패스하는데 한 5, 6년 걸리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게 사법고시가 진짜 어려운 시험이구나. 저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저렇게 헤매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시험이구나라고 사실 좀 느꼈어. 근데 어쨌건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2년에 패스한 건 대단한 거거든. 근데 내가 이 형한테 물어봤어. 형, 어떻게 사법고시 2년 만에 패스했어? 근데 이 형이 나한테 뭐라고 딱 얘기해주냐면 딱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딱 2년 동안 진짜 맹세하고 하루에 딱 7시간씩 공부했어. 그러더라고. 딱 7시간씩.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7시간은 이렇게 강의 듣는 시간 아니야. 여러분은 강의 듣고 듣는 시간도 공부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강의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야. 공부라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펜을 잡고 내가 막 하는 거야. 물론 강의는 들어야 돼. 왜? 수능이 뭔지, 수능에서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어쨌건 지금부터 지름길로 가야 되잖아. 지름길로 가려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연구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전문가 선생님한테 가서 들어야 돼.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건 이렇게 나와. 이건 버려도 돼.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 라는 것들을 배워야지. 배우긴 배워야 돼. 그러나 아이들 중에 보면 계속 배우기만 해. 계속 듣기만 해. 그뭐 뒤로 가면 갈수록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 공부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자기 공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강의 듣는 시간 엄청 많아. 뭐, 이 사람이 유명하대. 저 사람이 유명하대. 그냥 난리 났어. 막. 계속 강의 들어. 강의만 엄청 들어. 그리고 수능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수능 문제를 딱 보면, 어머나, 익숙하게 생겼네. 이렇게. 그러고 나와요. 알았어요? 어머, 이거 되게, 이거 많이 봤네. 그리고 답은 잘 모르겠네. 이거. 알았어요?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는 뭐야? 자기가 펜을 잡고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형이 딱 뭐냐면, 왜냐면,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도 여러분, 강의 많이 들어야 돼. 엄청 많이 들어야 돼. 근데 자기가 정확하게 딱 분별을 했대. 강의 많이 들어야지. 그러나 강의 정확하게 듣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 시간을 딱 정확하게 7시간씩. 자기 공부 시간, 하루에 정확 7시간. 여러분 딱 이렇게 얘기 들으면, 7시간? 7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15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 공부 시간을 하루에 7시간 갖는 거, 여러분, 만만치 않아. 솔직히 만만치 않아. 내가 말하는 7시간은 자리에 7시간 앉아 있다가 아니야. 여러분, 초식해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 딱 재면서 한번 공부해 봐. 한번 띡! 또 올리면서.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 선생님이 좀 산만해요. 산만해 보이죠? 저 대학교 가면 앉아가지고 맨날 대학 때 도서관 때도 맨날 고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한 30분 앉아 있다가 1시간 갔다 오고 맨날 뭐 갔다 오고 막 이런 애 있죠? 나 그런 애야.
나 그런 애야. 그래서 나도 되게 잡념이 많고 되게 집중을 잘 못해.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나도 집중을 잘 못하겠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게 초식이었거든, 그때. 초식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있어. 내가 하루 공부 시간, 왜 형이 딱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줘서 좋아. 나도 그러면 초식을 가지고 시간을 잴 건데 초식애가 돌아가는 동안은 내가 딴 생각 안 한다. 딴 생각이 너무 하고 싶으면 초식을 멈추고. 그래서 제가 띡! 그래서 띡! 아, 잠깐, 잠깐. 띡! 아,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연습을 했어. 그랬더니 꽤나 시간이 가는 동안 집중이 되더라고. 혹시 집중력 약한 학생들 초식에 쓰는 거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 한번 해봐. 그래서 자기 공부 시간을 초식애로 재면서 7시간이 나오게 한다는 거 만만하지 않아. 한번 해봐. 자기 정말. 7시간 정도 정확하게 딱 나오려면 적어도 한 9시간에서 10시간이 필요해. 그냥 딱 시간으로. 지금 막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12시야. 그러면 낮 12시야. 그럼 낮 12시부터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있죠? 그 정도 돼야 정확하게 집중한 시간이 7시간 나와. 알아? 왔다 갔다 하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밥 먹고 뭐 잠깐 쉬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7시간. 그래서 이 형이 뭐라 했냐면 자기 딱 7시간 시켰대. 근데 7시간씩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떤 날은 공부가 엄청 잘 되죠. 엄청 잘 되는 날은 아침부터 막 공부를 했대. 그러다 보면 7시간이 한 저녁 때쯤 되면 다 끝난대. 근데 끝나면 막 더 하고 싶은 날도 있잖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딱 자제했대. 그만. 그리고 놀았대. 그 TV, 물론 막 신나게 노는 게 아니라 TV 보고 그냥 좀 쉬었대. 또 어떤 날은 그렇죠. 공부 진짜 안 되는 날 있어. 이날은 공부를 하면 오히려 안 될 것 같아. 이건 비효율적인 행동이야. 차라리 이 시간에는 쉬는 게 나라는 날들이 있거든, 사실. 막 슬럼프 있고 막 온갖 잡념과 막 온갖 마음들이 막 뒤섞이는 날이 있거든.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밤을 새서라도 7시간을 채웠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내가 7시간 못 채우면 난 사복꽃이 떨어져 라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밤을 새서라도 7시간을 지켰대. 이렇게 해서 자기는 정말 딱 7시간씩만 공부를 해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공부는요. 아, 그래. 멋있다. 모자 쓰고 멋있네. 멋있네. 오케이. 거기 자리, 거기 앉아라. 그래, 거기 앉아. 봐요. 공부는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해. 꾸준한 거. 꾸준함이, 그렇지. 자, 이쪽으로. 그래. 지금 민망해 하는 거야. 한번 얼굴 나올까, 우리? 자, 뿌이 한번 하자. 아니야. 여러분, 공부는요,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있죠. 아이들이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107일이 남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생겨.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어떤 짓을 하는 줄 알아? 지금부터 107일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해야 돼. 뭐 14시간씩 해야 돼. 막 이런 조급함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초식에 재고 막 15시간 해. 그래, 할 수 있어. 해. 하루 해. 막 뿌듯하지. 와! 이러고 내일 돼. 또 15시간 해. 했어. 와, 됐다. 근데 3일째 왔더니 이제 약간 힘드네. 슬럼프가 오네. 해. 그러면 봐라. 15시간을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 계획을 못 지켰으면 한 12시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이들이 몇 시간 하는 줄 알아? 무너지는 날은? 그냥 1시간 해. 알아? 무너지는 날은 우르르 무너져서 몰라 이러고 그냥 1시간 해버려. 다시 내일부터 또 할 거야. 내일 또 1시간 해. 그러다가 0시간 해. 그러다가 뭐 하는 줄 알아? 새로운 계획표를 짜. 100일 플랜 해가지고 쫙 짜요. 100일 플랜을 딱 짜면 어때? 뿌듯해. 막 공부하는 내 모습이 막 상상이 돼.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내 뒷모습이 쫙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7일을 놀 수 있어. 7일 동안 마음 편안하거든. 7일 동안 아주 여유롭게 보내. 100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100일이 딱 돼! 그럼 다시 딱 시작하는 거야, 또. 100일부터. 15시간 막 해. 막 해! 또 무너져.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막 불안하지, 막 어떻게 하면서 막 TCC들 같은 거 가서 막 봐. 어떻게 공부하는 학습법 이런 거 막 보고 친구한테 물어보고 막 이래. 그러면서 또 77일 플랜을 짜죠. 77 좋네. 하면서 77일 해가지고 77일 플랜을 또 쫙. 그러면 또 뿌듯해요. 마음이 뿌듯해지면서 또 77일 향해서 또 놀아요. 그게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야. 계속 그렇게 가거든. 그렇게. 그래서 봐. 내가 이제부터 잘 얘기할게. 성공하는 방법. 107일 이제 딱 남았는데 반드시 하루에 뭐 7시간이 아니라 자기마다 다 시간이 다를 거야.
뭐 특히 재수생들들은 시간이 또 많을 거고, 재학생들은 시간이 좀 없을 거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강의를 듣기는 들어야 되지만 제대로 효율적으로 적당히 들어야 돼. 알았어? 하루에 너무 몰아버리는 것도 안 좋은 것 같고, 적당하게 잘 분배해서 강의 듣는 시간을 잘 배치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성적이 안 올라. 물론 뭐 9등급인데 뭐 강의 좀 들었더니 한 5등급 됐다. 이건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정말 1등급으로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앉아가지고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꾸역꾸역. 알았어? 꾸역꾸역 집어넣어가지고 성적을 막 올려야 돼. 그 작업이 없이는 죽었다 깨도 성적 나오지 않아. 알았어? 그래서 자기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107일이 남았는데 이 남은 107일 동안 진짜 열심히 해보는 거야. 알았어? 정말 열심히 해보는데 하루에 자기 공부 시간을 체크하세요. 체크하는데 다 지금 다르지? 다 다르니까 오늘 당장 초식해 가지고 내 시간을 잘 분배해 가지고 시간을 잘 설정하란 말이야. 알았어? 근데 너무 빡빡하게 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얘기했지. 너무 빡빡하게 욕심내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고 며칠 하다가 다 끝나. 알았어? 그러니까 조금 널널하게 지금은. 널널하게. 예를 들어서 뭐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수업이 쭉 있다, 자기가. 그래서 뭐한 오후 3시까지, 9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가 쭉 수업이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수험생이니까 아침 6, 7시엔 일어나야죠, 그쵸? 6, 7시에 일어나서 잠깐 한 30분 정도 공부할 수 있지. 초식이 한 30분 정도 내가 채워야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듣는 시간 다 그냥 빼고, 뭐 수업 중간중간 막더 하고 이런 짓 하지 마. 못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할거 하고, 그 다음에 저녁부터 쭉 해서 뭐 하루에, 선생님 생각 그래. 하루에 7시간이 조금 많다고 느끼면, 그래, 한 6시간? 뭐 그래, 좀 못하면 5시간? 알겠어요? 5, 6시간.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5시간 만들기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 수험생들은. 학교, 뭐 고3들은 학교에서 있는 시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쨌건. 이렇게 자기 시간을 좀 설정해. 조금 널널하고 지킬 수 있게. 알았죠? 그렇게 딱 시간을 설정해서 정확하게 딱한달 동안 지켜. 알았죠? 딱한달 동안은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 공부 시간을 지키면서 쭉 꾸준히 가봐. 그러면 몸에 배. 몸에 공부가 배. 막 이게 배. 그러면 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조금씩 올려. 올려가. 알았어? 올려가서 마지막 수능 보기 한 50일에서 30일 정도 전에는요, 적어도 하루에 10시간은 이상 나와야 돼. 자기 공부 시간이. 알았어? 10시간이. 그렇게 쭉 가가지고 가시면 반드시 1등급 나와. 정말 나와. 알았어? 진짜 나와. 지금은 내가 어떻게 가는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는 꾸준한 게 가장 핵심이야. 지금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하루에 매일 보셔야 돼. 잘 배분해서. 어떤 날은 또필 꽂혀가지고 막 일곱, 8시간 수학만 보고, 또 일주일 동안 수학 안 보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 알죠? 수학도 공부하다가 수학을 놓고선 한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수학 보면 되게 어색해. 되게 막 어색하고 좀잘안 돼. 이제부터는 무조건 수능 볼 때까지 모든 영역을 다 계속 꾸준하게 공부해야 돼. 알았어? 그거 잊지 말고. 모든 영역을 공부해야 되고, 자기 공부 시간, 다시 말할게. 강의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아니야. 알았어? 강의 듣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아니야. 내말 들어봐봐. 마지막 30일, 50일 남았을 때, 이제 이런 게 몸에 배잖아? 그러면 강의 듣는 시간이 아깝다. 그래서 그래, 뭐, 파이널 뭐 이런 거뭐 신청은 했지만, 그런 건 빨리빨리 짜투리 시간에 빨리 들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가서 느끼게 돼.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자기 공부 시간을 잘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 거야. 그래서 또 말할게. 시험이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거야. 아까 내가 수학원 수업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봐봐. 내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경험해봐서 그래. 내가 중간고사를 봤어. 중간고사 망했어.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망해가지고, 내가 기말고사를 잘 봐야지? 하고서 내가 고1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1 2학기 중간고사를 망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말고사 내가 대박 칠 거야. 이러고 내가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며칠 안 돼서, 한 기말고사 보기 한 4, 5주 전, 한달 전쯤에 독서실을 끊었어. 독서실을 어디 끊냐면 집앞 독서실도 안 끊고 일부러 버스 타고 한두 정거장 가는 독서실을 끊었어. 멀리 아예 친구들과 단절하겠다고. 거길 끊어놓고 내가 거기서 진짜 열심히 했어. 막. 내가 기말고사 대박 칠 거야. 막 열심히 했어. 진짜 열심히 하다가, 기말고사 보기 일주일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네. 아, 이런. 거기에서 눈이 맞아버렸어. 아, 진짜. 망했어요. 아, 예, 망해버렸어요, 그냥. 그냥 기말고사 완전 망했어.
내가 그래서 경험을 봐서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라는 거. 근데 또 봐봐. 어떤 학생은 또 다른 어떤 학생은 모르겠어. 어떤 학생은 중간고사만 끝나고 신나게 놀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기말고사 보기 일주일 전에 독서실 딱 끊어서 밤새도록 했어. 막 밤잠 막 잠 안 자고 계속 학교에서 틈틈이 보고 시험 보기 전날도 미친 듯이 밤새서 벼락치기 하고 해가지고 시험을 봤어. 누가 잘 봤을까? 걔가 나보다 훨씬 잘 봤을 거야. 훨씬 잘 봤을 거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얘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의 모든 거를 평가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지만 그리고 시험이지만 야 수학 몇 문제 봐? 우리 딱 30문제 봐. 우리 수학 300문제, 3000문제 보는 거 아니야. 30문제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의 모든 수험 생활을 한 번에 딱 평가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대학을 딱 줘. 대학을 준다고. 알았어? 다시 말하면 얘도 결국엔 시험이야. 시험은 뒤로 가면 갈수록 무지 중요해. 수능 보기 전날이 왜 안 중요하대? 나는 정말 정신 나간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알아? 수능 보기 전날, 이제 수능 보기 전날 뭐 끝났어? 뭐 신났어? 수험표 받고 뭐 학교 가서 다 구경하고 친구들 만나서 아, 오랜만이다 악수하고 막, 어? 미친 거 아니에요? 시험 보기 전날 그런 짓을 왜 해? 시험 보기 전날 막 흥분돼 있어, 애들이 보면. 막 애들 만나고 막, 아, 그리고 잘 보자 막 이러고 막. 미쳤죠? 시험, 수능 보기 전날 뭐 해야 돼? 그래, 물론 어느 학교에서 보는지 확인해야지. 근데 알면 가지 마. 근데 모르는 데면 가긴 가야 되는데 어느 거 정도만 체크하면 되냐면 오히려 막 그 시간에 가지 말고 나중에 뭐 부모님을 시키든지 아니면 누굴 시켜가지고 혹시 그 앞에가 막힐 수도 있잖아 아침에 뭐 골목이고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가보긴 가봐야 돼. 근데 대충 알면 빨리 체크하고 공부해야지. 그 전날도 10시간 채워야지. 진짜 그 전날도 10시간 채워야지. 지금부터 영어 듣기 하루도 빼지 말고 들어야지. 시험 보기 전날도 영어 듣기 딱 내가 계획한 시간 들어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마지막 날 가는 거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알았어? 오케이? 얘도 결국에 시험이야. 30문제밖에 안 보는 시험이야. A형은 수원 미통기밖에 안 보잖아. 범위가 많다고? 많긴 뭘 많아. 수원 미통기 안 많아. 아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3 때까지 모든 걸 평가하는데 그 정도 범위에서 30문제 보는 거면 땡큐지. 근데 그거를 107일 동안 못한다고? 왜 못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알았어?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이거야. 107일이라는 시험이라는 거는 얘도 결국에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거는 뒤로 갈수록 너무 중요해져. 너무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107일, 한 100일이 남았어. 이 100일은 충분히 뒤집고도 남을 만큼의 시간이 많아. 생각보다 반수생들이 성공을 잘해요. 생각보다 반수생들이 이상한 좀 낮은 대학에 다니다가 막 푹푹 튀는 애들이 나와. 그럼 생각을 해봐. 걔네들 반수해봤자 며칠 하니? 한 130일 해요. 반수생들 140일? 그 정도 안팎이야. 근데 130, 40일 동안 애들이 다 뒤집는 애들이 꽤 나와. 그럼 걔네들이 왜 그런 기적을 이루니? 130일밖에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수생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200몇일, 300몇일 시작하는데 걔네보다 요 한 애들이 막 성공을 해. 그 말은 똑같아. 시험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100여 일은요. 너무너무너무 많이 남은 시간이야. 알았지? 여러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 얼마든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꾸준하게 하면 돼. 알았죠?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루에 자기 시간을 잘 체크해서. 그러나 너무 욕심내지는 마. 일단 초반에는. 알았지? 초반엔 절대 욕심내지 마. 한 30일 정도 내가 이번에 좀 느낀 건데 내가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선생님 되게 그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 새벽마다 막 새벽교도 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금요 철야 예배라고 있어. 금요 철야 예배. 금요일 날 철야 예배가 있는데 이게 언제 시작하면 밤 11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줄 알아요? 새벽 4시에 끝나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 그 듣기만 해도 미쳤어 막 이러죠? 네. 근데 내가 옛날에 이걸 매일 했다? 매주? 나 안 빼먹고 이거 매주 했어 막. 매주 했어. 그거 열심히 다녔고 하나도 안 힘들었다? 근데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뭐 바쁘고 하니까 한 번 못 가고 두 번 못 가고 하다가 못 가 이제는. 이제는
못하겠어 솔직히. 근데 이번 주에 교회에서 막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 11시에 갔다? 내가 정확하게 12시 반에 나왔어. 못 버티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내가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공부도 똑같아. 모든 건 꾸준하게 몸에 배는 게 중요하거든. 여러분 지금 공부를 안 하던 학생들이 하루에 15시간 공부 못하죠. 바로 시작하면. 그런데 이게 몸에 배잖아? 하나도 안 힘들어.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똑같아. 그러나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한 번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야.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면요. 못해요. 다시 하라 그러면 이거 다시 하려면 내가 아마 계속 고행을 겪어야 될걸? 다음 주에 또 가서 다음 주에 11시부터 한 1시까지 있어보고 그 다음 주에는 1시 반까지 있어보고 하면서 점점 늘리다가 결국에 다시 몸에 배야 될 거야 아마. 그래야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로 한 번도 무너져서는 안 돼. 이 형이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딱 약속을 해. 내가 지금부터 내 공부 시간을 딱 설정하고 내가 만약에 이걸 못 지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자격 없다. 내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 연세대학교가 항상 인기 순위 1위래. 그 다음 뭐 고려대학교 뭐 해가지고 쭉쭉 있어. 그래서 특히 연고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그 학교 연습장도 쓰고요. 그 학교 필통도 어디서 그걸 구해왔는지 학교 가서 사왔는지 그 학교 필통도 쓰시고 그 학교 티셔츠도 막 입고 다니고 그 학교 가방도 메고 다니는 학생들 상당히 많이 봤어.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면 백며칠 후에 그게 성사가 안 되면요. 급필통을 버려야 돼요. 급필통을 되게 이렇게 아파. 이러면서 그 멀쩡한데 그거 버려야 돼. 그거 쓸 수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써? 나는 연세대학교가 아닌데 급필통을 쓸 거야? 그러면 그 학교에서 미친놈이라 그래. 너 뭐냐? 이거 왜 쓰냐? 그래. 그거 쓸 수는 없잖아. 버려야 돼. 어? 가방? 멀쩡한데 버려야 돼. 티셔츠? 그 집에서밖에 못 입어. 집에서 입기도 민망해. 입고 있으면 엄마가 너 그거 네 왜 입고 있니? 그거 벗어. 버려야 돼. 또 버려야 돼. 어? 다 버려야 돼. 되게 마음이 아파져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되게 되게 행복할 때야. 감사할 때야. 알았어? 되게 감사할 때니까 정말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그 저번에 요 전에 찍었던 TCC 중에서 뭐 지금은 내 인생 최고의 찬스다 해가지고 하면 찍은 TCC가 있어. 그때 이제 얘기는 이거야. 여러분들 누구나 특히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다니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리고 그 대학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잖아. 어떤 오빠인데 너무너무 똑똑해 보여 막 얘기했는데 근데 얘기해보니까 대학이 좀 이상해. 그러면 에이. 또 어떤 오빠 만났는데 어떤 오빠 막 대화해봤는데 빙신 랄랄랄랄 막 이래. 근데 연대 의대 다닌대. 그러면 어머 이 사람 천재구나. 막 다르게 보이잖아. 아, 대학이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지. 여러분 107일을 지나고 한 150일쯤 지나고 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느 대학 다니는지 되게 궁금해할 거야. 궁금해할 거고 그 대학 가지고 여러분 판단할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저번 TCC에서 찍어서 올렸었는데 그 TCC를 보고 제 옛날 제자, 아주 옛날, 완전 옛날에 내가 대학 때 과외했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그걸 본 거야. 그리고 내 질문 게시판에다가 올렸어. 쌤, 많이 컸네요. 많이 컸네요 하면서 나한테 옛날 얘기하면서 올렸는데 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쌤, 제가 공부를 그때 열심히 안 해가지고 강릉 쪽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갔대. 자기가 좀 저기 강릉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가게 됐는데 자기 지금 여름방학인데 서울 안 올라온대. 거기서 남아서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다고. 영어 공부하는데 딱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내가 그냥 선생님 오랜만에 봐서 너무 즐거워서 선생님 있는 TCC도 보고 이것저것 보다가 그 TCC 보고 너무너무 공감하고 너무너무 느끼는 게 많아서 내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하면서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여기를 왔는데 오고 나니까 나 지금 진짜 열심히 정신 차리고 하는데 자꾸 나 다 무시한대. 나 영어 공부 여기 남아가지고도 막 열심히 하는데 그 공부하는 게 티도 안 나고 내가 왜 옛날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공부 안 했을까라는 후회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행복하잖아. 여러분한테 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느 대학인지 되게 궁금해하고 그걸로 판단을 하려고 다 덤벼드는데
여러분한테 어느 대학인지 판단하려고 하면 여러분 딱 방어할 수 있잖아. 응? 나 수험생. 나 아직 시험 안 봤다. 나 판단하면 안 된다. 나 아직 시험 안 봤어. 나 연대 필통도 들고 다닐 수 있어 아직. 너 이러지 마. 에이 있잖아.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다 너 좀만 기다려. 그래 알았어. 너 좀 100일 있다 보자. 너 다 요거야. 100일 있다가 그걸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들고 학교에 갈 수 있는지 결정나. 알았죠? 다시 말할게. 공부는 꾸준한 게 중요하고 여러분 100일이면 기적을 이루고도 남아. 알겠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107일 후에 100일 후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좀 이뤄봐. 알았어? 그러면 한 10년이 편할 거야. 100일 고생하면 10년 동안 해피해. 알겠죠? 오케이.